안녕하세요. 저번 마지막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해외 캠핑이랑 트레킹을 가려고 이제 짐을 좀 싸고 있는 중이거든요. 캠핑만 하려고 미국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최소한의 캠핑 장비로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. 마음 같아서는 백패킹도 도전하고 싶은데 저희가 가는 시기가 아직은 좀 추울 것 같고 지역마다 기온도 정확히 파악하기가 지금 좀 어렵더라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뜨거워가지고 땡볕에 막 난리였는데 햇빛이 너무 뜨겁습니다. 그래서 동계측량까지 가져가기에는 짐이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라 일단 캠핑으로만 계획해봤어요. 현재 계획상으로는 그랜드 캐니언, 요세미티, 세콰이어 국립공원 이 세 곳의 캠핑장을 예약해둔 상태예요. 그래서 가져가기로 결정한 거는 텐트, 의자 요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없으면 또 막상 불편할 것 같아서 바닥에 까는 매트는 니모 오라 요거 하나 가져가고 침낭은 삼계절 침낭, 침낭 라이너, 베개, 랜턴, 헤드랜턴 겸 이제 텐트에서 쓸 랜턴으로 날씨가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어서 조이 우모바지 가져가요. 수건도 막 많이 가지고 다닐 수 있을 상황이 안 될 것 같아서 시트 서밋 에어리 타월 가져가고요. 그쪽 캠핑장들은 샤워장이 없대요. 그래서 샤워 타월, 빨래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드라이백 하나 가져가고 포크숟가락 하나랑 접이식, 오피넬 라이프 하나, 버너는 코베아 캠프포, 가스는 현지에서 살 예정이에요. 티타늄 머그, 이걸로 뭐 접시로도 쓰고 컵으로도 쓰고 아 그리고 백마코펠 이거 하나 가져가려고요. 미스테리 월 딥팩, 혹시 가서 현지에서 음식 사면은 아이스박스용으로 넣어놓으려고 이것도 하나 가져가려고 해요. 거의 뭐 생존 체험형 캠핑이 될 것 같고요. 다양한 곳을 트레킹하고 여행할 예정입니다. 미국 여행 준비 중이시라면 도움될 만한 정보들과 캠핑, 트레킹 같이 자연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보시고 힐링할 수 있는 영상 많이 가져와 볼게요. 감사합니다.